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화폐시가체 의의라든지 기본적인 용어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이번 시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를 보세요. 네, 188페이지 상단에 3번 챕터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소개되고 있죠? 네, 이 부분 설명드릴 겁니다. 네, 별표 8개 해놓으시고요. 네,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저희들이 화폐시 관련해서는 항상 이 생각 잘했죠. 네, 기본이 되는 건 네 가지라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빨리 찾자 했어요. 다음은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연결시키면 네 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적립액과 상환액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매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매투자기간은 1년, 2년, 3년입니다. 3년인데 내가 투자한 최소 1억 딱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동안 더 이상 적립한 금액은 없어요. 3년째 얼마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항상 우리 좋은 조건에서 먼저 뭡니까? 예, 이 1억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때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 다음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거 구하자는 이야기야. 3년 후니까 뭘 구하자? 미래가치. 그럼 결국 다 찾았네 이제. 연결시키면 이 사례는 뭘 구하자는 겁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시불에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세요. 일시불 들어있죠? 일시불. 이것은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환원기술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고 자본환원기술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딱 두 글자 더 붙이자. 뭐라고? 계수 두 글자만 더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일시불 곱하기 뭐가 됩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다. 줄여서 일시불에 내가 계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일시불에 미래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일시불은 현재가치 성격이지요. 어떤 일시불에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 이걸 활용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딱 두 글자 붙자. 계수.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지문형은 바로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 나온다. 현재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OX. X 잘못됐죠? 자, 보세요. 오늘의 현재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1, 2, 3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럼 지문에 연금의 미래가치를 활용한다 잘못된 거란 이야기예요.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문형 문제한테 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뭘 것인가?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이걸 산식으로 표현한 게 어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번 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퓨처 밸류는 일시불 현재가치죠. 자, 브랜드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 값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계수값들은 이자율 우리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이자율 기간에 대해서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이 같은 현으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매투자기간은 역시 3년입니다. 자, 1년, 2년, 3년이에요. 3년에 매년마다 내가 어떤 1억씩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1억씩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주인 조건 돼서 우리 먼저 어떤 이때 1억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이때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 다음은 3년 후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미래가치. 그럼 연결시키면 이 사례는 뭘 구하는 겁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찾아내면 어떻게 시간 쓸 수 있잖아요. 자, 연금의 미래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들어있죠? 연금 여기에다가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액수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은 뭡니까? 여기에 딱 두 글자 붙이자. 뭐라고? 개수. 따라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액수 뭐가 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 이제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하는 겁니까?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금은 어떤 성격이냐? 매년마다 내가 1억씩을 어떻게 적립하는 거지요. 따라서 연금은 뭐가 됩니까? 적립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이쯤, 이제 미래 일정 금액,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내가 어때? 얼마씩 적립을 할 것인가? 이 크기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시기에서 뭘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연금. 이걸 구하자라는 거죠. 이제 연금은,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 연금의 미래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연금의 미래가치, 미래 일정금이 되겠죠. 나누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살짝 바꿨으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연금은 연금의 미래가치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꾸면 뭐가 됩니까?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여기에는, 자, 연금의 미래가치수의 역수, 즉,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분의 1이다. 이 값을 가르켜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바로 감채기금계수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역시 감채기금계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연금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 자, 곱하기, 어때? 감채기금계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감채기금계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적립액. 자, 연금의 미래치는 미래 일정금이 되겠죠? 이처럼 미래 일정금액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곱하기 어때? 감채기금계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일정금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기금계수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수와 감채기금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역수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역수 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떠납니까? 일시불 연금이다. 이 생각하시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다음 미래 일정에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기금계수다 생각하시고 미래가치 원래는 예, 자 자본은 세 가지 있죠?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수, 연금의 미래가치수, 감채기금계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이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시 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요. 자, 3년인데 투자인 말에 투자인 말에 나에게 1억이 어때?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억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 되느냐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혼자 보세요. 이제 예, 이때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 현재 얼마 되느냐 뭘 구하잖나? 현재 가치. 그래서 연결시키면 이 사례는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시불 들어있죠?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추가에 대한 자본원수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요. 이때는 딱 두 글자 붙이자. 뭐라고? 개수. 따라서 일시불 곱하기 뭐가 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일시불의 현재치수 이걸 줄여가지고 어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표현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어때?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때 네, 일시불은 어떤데? 네, 미래가치가 되겠죠? 여튼 네,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네, 현재가치 계수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3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일 것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맞죠? 이런 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이걸 이제 산식으로 나타낸 게 여기 어때? 3번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식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자 프레젠트 밸류는 네, 자 어때? 예, 일시불 미래죠? 퓨처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어때? N승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예, 이때 여기에는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 값이 음연마가 바로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지요.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이는 뭡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이야기예요. 따서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역시 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자 1년, 자, 2년, 3년이에요. 3년에 매년마다 내가 어때 1억씩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1억씩 한다. 이것은 현금의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혼자 잘 보세요. 이때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 뭘 구하자? 현재 가치를 구하자. 그래서 연결시키면, 자, 이사는 뭘 구하는 겁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아, 연금 들어있죠? 예,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계수 두 글자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을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자 내가 매년마다 1억씩을 받자마자 투자 말까지 다시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 시점에서 달성된 이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달성된 이 금액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겠죠. 미래가치 이걸 다시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주면 결국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이제 이때 달성된 금액을 내가 미리 어때? 당겨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받겠다는 뜻이지요. 아, 그리고 매년마다 이사를 통해서 1억씩 갚아 나간다면 만기가 되었을 때 어때? 이 금액이 달성이 되겠죠? 전액 상환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대출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대출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매년마다 1억씩을 갚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갚아간다. 근데 1억 이 자체는 연금 뭐가 되는 겁니까? 상환액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상환액이 된다. 그렇지만 이 1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원금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리금. 자, 그럼 보세요. 매 기마다 원리금 이 자체가 어때? 똑같잖아요. 이것은 상환 방식을 우리가 원리금 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결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내가 현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내가 현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대화지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의 현대화지수 이 자체는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이라든지 잔금 그리고 잔금 비율 등을 구할 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 잔금별 1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예, 연금의 현대화지수 이걸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우리가 예, 대출금 이걸 구해서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가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 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갈 것인가 이 크기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시기에서 뭘 구하자는 이야기야? 연금. 즉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기에서 연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금의 현대지수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 나누기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다 할 수 있겠죠? 자 살짝 바꿨습니다. 바꿨으면 연금은 연금의 현재가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분의 1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분의 1이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 붙였습니까? 저당 상수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걸 해서 저당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정리합시다. 자, 연금의 현재가치 예, 곱하기 어때? 자, 저당 상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때 연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할 수 있겠죠. 연금은 원리금 예, 상환액이 되겠고 다음 연금의 예, 현재가치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이 되겠지요. 대출금. 자,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상환할 것인가?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자치 즉 대출받은 원금의 저당 상수 이걸 거여버리면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가 상환액 이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낼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에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니까 연금의 현재가치수와 저당상수 이 둘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현대철에서 세 가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순서는 어떻게 잡자세요? 일시불 연금이라고 했습니다. 일시불 연금이 돼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다.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다. 계수다. 다음 원리금 균등에서 내 현재 대출을 쓴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대출금 이걸 구하기에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라는 거죠. 다음 원리금 균등에서 내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으시냐 상환액 이걸 구하기에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 수를 활용해서 현재치 관련된 세 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연금의 현재가치수 저당 상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현재 관련된 자본 원화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자, 이제 먼저 미래가치입니다. 네, 순서는 항상 우리 어떻게 잡죠?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이걸 활용한다. 다음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다라는 겁니다. 다음 미래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하자 된 뭘 활용합니까? 바로 감채 기금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치. 현자치 관해서 순서는 역시 일시불 연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건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라는 거죠.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게 의미가 뭡니까?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이란 이야기예요. 대출금에서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 일구에서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1 통해서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이라든지 잔금 비율 등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가 원리금 균등해서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라. 상환액.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선, 자, 원리금 상환 이걸 구해서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네, 여러분들이, 네, 이런 뜻에서 미래가치 세 가지, 현재치 세 가지 구분이 되시면 되겠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션. 자, 미래가치 개수다. 미래가치 계수다 다 들어있잖아요. 이는 미래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생각하시고,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 들어있죠? 현재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결국 구분할 건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기억합시다. 미래가 깜깜하면 뭐가 있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미래가 깜깜하면 돈으로 적립하자. 따라서 감채기수는 뭐가 관련된다? 미래가치. 뭘 구할 때 사용합니까? 적립액. 다음은 요새인데, 현재 저당받고 상환한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현재 저당받고 상환한다. 따라서 저당상수는 뭐가 된다? 현재가치. 뭘 구할 때?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가치 현재 세 가지 잘 구분하시고요. 다음은 역수관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역수는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이 둘이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역수 관계 있다. 다음은 연금의 미래가치수와 감정수 이 둘이 어때? 역수 관계 있다. 다음은 연금의 현재치수와 저당상수 이 둘이 어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지문에 역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 옆에다 적어버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잖은 이야기예요. 순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일시불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머리 아픈 겁니다. 순서는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자,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어때? 미래가 깜깜하며. 그러면 다음은 일시불 연금이다. 현재 저당 받고 이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이 역수가 되는 거고. 자, 어때? 이 둘이 역수고. 이 둘이 역수다. 이렇게 해서 딱 얼른 그려놓고 지금 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지문형 문제를 봤을 때 이점 역수 관계 여기 있을 때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런 화폐시 지문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보기 얼른 들어보면서 역수 관계 묶고 있는 지문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왜?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앞으로 기출문제 풀이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때 그다음 출제는 쭉 풀어보면 지문형 문제 쓸 때 80% 이상이 다 역수에서 답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자세한 순서는 어떻게 잘했어요? 무조건 일시불 연금이에요. 이걸 바꿔내면 머리 아픈 겁니다. 자,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미래가 깜깜하면 자, 일시불 연금이다. 현재 저당 받고 생각하시고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보낼 때 유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자, 이때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아시겠죠? 이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이렇게 해서
기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공식은 우리 두 가지만 기여가 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일시불의 미리가치를 구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일시불의 미리가치 계수를 하려고 한다. 이때 네, 일시불의 미리가치 수는 어떻게 변됩니까? 네, 1 플러스 R의 어때? N승. 다음 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자, 이는 어떻게 변됩니까? 1 플러스 R의 어때?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공식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설명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화폐 시장에서 크게 어려운 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교재 188페이지 나와 있는 세 번째 부터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다. 이분 설명 다 드렸어요. 네, 별표 8개 놓으시고 밑줄 그린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91페이지 읽어보세요. 네, 191페이지 보시면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자, 1억 원의 주택담보출 연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의 상으로 약정하였다.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은 이래 있죠.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지불액. 이게 결국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할 수 있겠죠. 상환액 구하라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처럼 자, 상환액 이걸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환액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즉 대출금에 뭘 곱해주면 된다? 저당상수. 근데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1억. 그렇죠? 1억 따서 어떤 게 예. 자, 상환에 구입하자는 이야기야. 뭐 상환에 더 보면 되세요. 1억 곱하기 뭡니까? 예, 저당 상수다. 이걸 찾으면 되겠지요. 예, 찾겠죠. 자, 보기에 1억 곱하기 저당 상수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눈 씻고 봐도 안 나와 있네요. 눈 안 씻으면 어때요? 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물어본 겁니다. 뭘 물었어요? 저당 상수와 역수 관계를 모를 것인가? 여기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저당 상수와 역수 관계는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수다. 그럼 지금 연금의 현재가치 수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네, 원리금 상환액은 자, 연금의 현재가치 즉 대출금 여기에 어때? 연금의 현재가치 수로 나눠주는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자, 연금의 현재가치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자, 1억 나누기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수는 어때? 역수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기 4번 보세요. 자, 보기 4보니까 1억 원 나누기 어때? 연금의 현가에서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연금의 이제 대출금 1억이죠. 1억 나누기 어때? 연금의 현재수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주 오랜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조금은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어때요?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식을 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을 자,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그 아래 보시면 7번 문제가 들어있어요. 7번 문제. 네, 7번 문제 이건 저희들이 1, 2월 과정에 풀었던 문제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1번.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방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하여튼 뭐가 됐든 화폐시장치는 달리 방식입니까? 복리 방식입니까? 복리. 그럼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2번 보세요. 2번. 자, 원리금 균등으로 주택 저당 대출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려면 이 되겠지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지요. 그럼 뭘 구하는 겁니까? 원리금 상환에. 그렇죠? 지금 원리금 상환에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 그렇죠? 뒤집어 보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렇게 지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원리만 찾으려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네, 3번 시간. 자, 5년 후 주택구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여기까지 끊어놓고 일 통해서 뭘 구할 것인가 빨리 찾아야 되겠지요. 뭘 구하자는 거야? 적금액, 즉 적립액 이걸 구하자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우리가 여기 있죠. 지금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긴계수를 활용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한다. 그래서 적립액 적금을 구할 때는 뭘 활용한다?
감치 김계수다. 그래서 미래 일정 금액이 있겠죠. 이사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3억 원. 3억 원.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감치 기수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으니까 3억 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여 구한다. 잘못되어 있죠. 3억 원에 뭘 곱해주는 겁니까? 감치 기수. 이걸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3번이었대. 잘못된 문장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4번 봅시다. 4번. 매월 50만씩 5년간 돌고 예상되는 임대수입의 현대가치를 계산은 이해돼 있네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녀석에서 우리가 모를 것인가 빨리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매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은 일시불 연금. 연금. 다음, 예, 현대가치를 계산한다 했죠. 뭘 구하고자 한다? 연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답 나왔네,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뒷짐은, 자,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보세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뭘 것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자, 이처럼 저당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잖아요. 따라서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자체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4번도 돼.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세요.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돼 사용한다. 자, 미상환 대출 잔액이다. 일단 잔금. 잔금. 이걸 구할 때 우리가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대치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문장이네요. 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형은 대체로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지문형 푸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 일시분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고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대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았을 때 연결시키면 기본이 된 네 가지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적립액 또는 적금액 그리고 상환액. 아시겠죠?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자, 화폐 시간치 2분도 정리가 다 되었어요. 다 됐으면서 네, 2절 네, 다 맞춰드렸고요.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네,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입니다. 자, 211페이지는 네, 6절 네, 현금 수입 분석이다 나와있죠? 예, 그리고 예, 저희 순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릴 뿐이지, 5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절, 자, 현금 수입 분석이다 소리인데, 2분부터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투자론 더 할 겁니다. 더 하고, 네, 금융으로 넘어간다 예상하시고, 자, 다소 강의 계획상보다도 진도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건 네, 투자론 2분 때 워낙 지금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론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도 느끼고 지난 시간부터 여덟 문제 나왔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 월요일 달에 할 내용도 또 일부는 지금 3, 4월 과정 때 다 지금 진행이 들어있는 거라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이다. 예, 생각하시고 저 절대 수업 시간 노는 거 아닙니다. 예, 생각하시고 예, 진도 좀 늦더라도 예,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배웠던 분도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꼭 반복 수업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업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